청해진은 828년 남북국 시대 때 신라의 장군이었던 장보고의 요청으로 우주 침명현에 설치한 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장보고는 삼국사기를 참고하면 어린 시절 공보, 즉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으로 불리며 무의의 출중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민 출신이었던 장보고는 신라의 골품제도 때문에 벼슬길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는 당나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장보고는 친구 정년과 함께 중국 당나라로 건너가 벼슬길에 오른 뒤 이사도의 난을 진압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며 여러 차례 승진하여 서주의 무령군 중소장까지 지냈으나 이내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장보고가 당나라에 머무는 동안 당나라의 해적들이 신라의 백성들을 잡아가 노비로 팔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신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신라는 해공황이 피살되면서 하대신라로 접어들었고 계속되는 내분과 왕위 쟁탈전으로 국방력이 약화되었던 시점이라 당나라 해적이 침입에 취약했으며 신라 무역상인들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신라에 도착한 장보고는 당시 왕이었던 흥덕왕에게 실상을 보고하여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해상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자 흥덕왕은 장보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828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장보고는 청해진을 기점으로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해적 소탕에 주력하면서 해적은 차츰 줄어들었고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청해진이 신라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일본과 당나라, 대식국의 상인이 드나드는 국제무역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등주에는 신라방이 있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등주 적산촌의 법화원을 건설하여 청해진의 당나라 지사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보고는 신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그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다음에 그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인 두보는 장보고를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칭했으며 언천문집의 장보고 편을 따로 만들 정도로 장보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승려 맨니는 입당국 업슬레 인기에서 당나라를 여행했을 때 장보고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돌아갔던 일을 떠올리며 평소에 받들어 모시지 못했으나 오랫동안 고결한 풍모를 들었습니다. 엎드려 우러러 흠모함이 더해갑니다. 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장보고가 이처럼 군사력의 경제력까지 키우자 중앙정부의 정치적 분쟁에도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836년에 청해진 설치를 허락하며 혼란기 속 잠깐이나마 안정을 이룩한 흥덕왕이 후계자 없이 죽자 다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고 왕위쟁탈전에서 승리한 김재용이 희강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위쟁탈전 속에서 죽은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청해진으로 도망가서 장보고에게 몸을 위탁합니다. 청해진의 입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강왕은 왕위 다툼 속에서 피살 또는 자살하면서 민해왕이 신라의 44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때 청해진에서 세력을 키우던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자신이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할 테니 청해진 군사 5천명을 자신에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장보고는 의로움을 보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용기 없는 자라 하였으니 내 비록 용렬하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요청에 적극 응했고 김우진과 청해진 군사들은 대구에서 신라의 중앙군 10만을 무찌르며 파죽지세로 진군한 뒤 설아벌까지 함락시킵니다. 그렇게 설아벌에 입성한 김우진은 민해왕을 죽이고 신무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공을 인정받아 가미군사라는 칭호와 시급 2천호를 받았으나 신무왕은 6개월 만에 등창으로 죽고 그의 아들이 문성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문성왕 역시 장보고의 도움 덕분에 왕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장보고에게 진해장군 칭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앙 귀족들은 나날이 커지는 장보고의 세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문성왕의 아버지였던 신무왕이 이전에 장보고와 약속했던 장보고의 딸을 문성왕의 비로 삼는 일이 거론되었습니다. 신무왕이 즉위하고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죽으면서 미뤄졌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김우징은 자기가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성왕은 이미 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맞이려 했으나 중앙 귀족들이 섬사람의 딸을 왕비로 드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장보고는 이 일을 매우 불쾌히 여겼고 귀족들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드리는 것에 대해 반대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보고가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장보고의 옛 부하였던 염장이 장보고를 제거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염장은 장보고에게 투항하는 척하며 청해진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한밤중에 장보고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우러 가던 신라를 해상왕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장보고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보고가 죽은 연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846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역사서인 손길보는계에는 841년 11월로 기록하고 있어 장보고가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죽은 후 청해진은 리더의 갑작스런 부재로 교역활동이 마비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장보고의 부장인 이창진은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염장에 의해 토벌되면서 장보고 부하들 중 일부는 당나라 또는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렇게 청해진은 염장의 손에 들어갔으나 851년 문성왕은 청해진의 토벌군을 보내면서 혁파되었으며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섬에서 내륙지역인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